밖에서 본 선생님의 모습은 저의 넋을 잃게 만드는 데 충분했습니다. 선생님. 엄청 빨리 왔네. 그나저나 뭘 먹지? 아무래도 민수가 먹고 싶어하는 걸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먹는 거라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 그래도 민수가 골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저기 보이는 저 던킨 도너츠는 어떠십니까? 던킨 도너츠? 괜찮아? 밥 말고 빵 먹어도? 네, 저는 어디든 좋습니다, 선생님. 그래, 그러면 저기로 가자. 네, 선생님. 민수는 뭐 먹을래? 저는 오리지널 글레이 도즈하고 카라멜 마키아토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 오리지널 글레이도즈 20개랑 카라멜 마키아토 두 잔 주세요. 예? 20개요? 20개. 왜 문제 있어? 선생님, 보기와는 다르게 꽤나 대식가인가 보네. 많이 드신다고 하면 실례겠지? 아닙니다, 선생님.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준비가 되면 진동벨로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카드요. 자리는... 저기야 좋겠다. 저기로 가자, 민수야. 네, 선생님. 밖에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드나스 집에서 함께 하다니 정말 이건 꿈이 틀림없다. 네, 민수야. 왜 그렇게 쳐다봐? 아니에요, 선생님. 저 화장실이 어딨나 해서... 화장실 저기 있던데?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정신 차려, 김민수. 너 김민수야. 오늘이 기회라고, 기회. 선생님한테 내 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야. 어떻게 해야 됐더라. 맞다. 아까 그 책. 아까 이 책에서 뭐라고 했더라? 맞다. 이렇게 하면 되지. 맞다. 좋아! 가자! 민수는 언제 오려나? 뭐야! 민수! 너 왜 그래? 선생님한테 왜 물을 뿌려! 저! 조용히 하세요! 꽃에 물 좀 하니까! 여보, 신경 쓰지 마. 먹어, 먹어. 민수야,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한테 장난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행이야. 그래도 엄청 싫어하시진 않네. 다음부턴 이렇게 물 뿌리면 안 돼. 알았지? 네, 선생님. 애들이 왜 저기 있지? 얘들아! 에? 뭘요, 선생님? 마, 민수야, 나왔다! 꽃에 물 준 건데요? 진짜! 네가 왜 여기에? 마, 민수야, 꽃에 물 주셨어요? 이번에 민수 시험 점수 엄청 오르기도 했고, 성적 오른 애들끼리 다 같이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영식이 점수 떨어졌는데요. 마, 민수야, 그건 말이지. 선생님이 너랑 제일 내가 친하니까 성적 오른 거 같이 축하할 겸 와도 된다 하던데. 애들도 더 온대. 왜 겁나? 애들 같이 좀 먹자. 응? 애들아 먹어라. 내 친구 민수다. 민수. 애들 다 왔나? 민수야, 애들 조금 더 올 건데 먼저 온 애들 먼저 먹을까? 다 같이 먹고 음료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시켜. 네, 선생님.
왜 단둘이 보는 게 아닌 건데요,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수업 끝. 쉬는 시간. 마마, 미안하다 안 하나. 말 좀 해라, 말 좀. 내가 네 선생님 좋아하는데 아는데도 드나스는 포기 못하지. 니라고 안 긁혔나? 내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다른 애들 갔는데 왜 내한테만 그러는데? 됐다. 아, 민수야. 내가 미안하다. 응? 네 선생님하고 잘 되고 싶다, 아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게. 진짜? 그래, 선생님도 어찌 보면 우리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난다, 아이가. 그래서? 자씨, 여자는 말이다, 민수야, 한없이 잘해주면 결국 넘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 그래 임마, 선생님도 옆에서 도와주고 있으면 도와드리고 계속 옆에서 있는 기지. 그래야 정도 늘고 그럴 거 아이가. 야, 맞네, 네 말 역시 영식이다. 아맘, 내다네. 넌 나 없으면 어떡할 뻔했냐, 응? 아휴, 정말, 어? 이 연애 박사 영식만 믿으라니까. 어? 민수야, 너 어디 갔니? 어? 아, 무거워. 아이고. 선생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 민수야, 고마워. 네, 선생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나와보세요. 너무 부탁할게. 네, 선생님. 그럼 미안하지만 과학실까지 좀 부탁할게. 네? 선생님? 이거... 펜을 다 썼나? 안 나오네. 선생님! 여기 후라이팬이요. 베이컨도 2줄. 민수야, 고맙긴 한데 이 펜이 아니라 볼펜이 필요해. 별 말씀을요. 대충 수업 준비가 끝났는데 출석부가 어디 갔지? 선생님 여기요. 고마워. 출석부가 있고 이제 물 만들면 되겠다. 선생님 여기요. 고마워. 민수야, 선생님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교무실까지 와서 이러면 좀 곤란해. 다른 선생님이 보시면 오해하시겠어. 선생님, 저는 그런 뜻으로 도와드린 게 아닌데. 민수야, 너 이제 고3 아니야? 모의고사에도 열심히 공부하길래 이젠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수능 준비 안 할 거야? 네? 안 되겠다, 너 따라와. 네.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선생님 불편하라고 그런 의미로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잘못한 것 같... 민수야, 너 선생님 좋아하니? 네? 네? 아니, 요즘 선생님이 느끼기에 그냥 그렇게 느껴져서 물어본 거야. 아니야? 아니요! 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선생님은 공부 못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수능 잘 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들어가면 그땐 선생님이 생각해볼게. 그게 무슨... 서울에 있는 대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가면 그땐 선생님도 민수 생각해본다고. 정말요? 못하겠어? 아니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네, 선생님. 그날 선생님이 해준 말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만 계속했죠. 그리고 마침내 수능 전날이 왔습니다. 민수야!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 어? 내가 알던 이제 민수! 김민수 아니잖아 이젠! 어? 아, 예, 갑시? 이젠 말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너 진짜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라고? 거짓말! 너 나랑 학교 졸업하고 같이 인생을 즐겨보기로 했잖아. 너 왜 이렇게 변한 건데, 민수야? 어? 얘 봐라. 대답도 안 하고. 아유, 진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끝나고 뭐예요? 아, 저 보충 수업 준비요. 아, 도와드릴까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설마 아니겠지? 야, 진짜 어이없지 않냐? 요즘 그 선생님 다른 남자 선생님들한테 들이대고 난리더라. 뭐? 도대체 얼굴은 이쁘다마는 그걸로 뭐 승진 좀 해볼라 하나? 학교에서 그만큼 젊고 이쁜 선생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들은 나이스인 거지. 아, 그래서 막 들이대면 뭐라도 떨어지니까 그런 거다. 뭐 다른 이유가 있겠나? 요즘 우리 학교에 소문이 제자한데 분명 뭐가 있는 거지. 어휴, 극혐. 야, 니 지금 뭐라 했는데? 말. 방금 말이야. 아, 그 소영, 그 이뻐장하고 이녀지 쌤 있잖아. 그 쌤이 요즘 남자 교사들 다 꼬신다 하고 막 그러잖아. 아니 몰랐나? 하여튼간 얼굴이 예뻐장하면 꼭 그런다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소문으로는 교감한테까지 꼬리친다 하던데. 저기요, 저기 선생님. 아이, 어디? 아이, 뭔데 그래? 어? 야, 너 미쳤어? 어,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몰려 있지? 아, 얘들아, 지나갈게. 어, 아이, 누가 싸웠나? 누구길래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어, 민수야.